이거 네. 농약을 전혀 안 친 무공해라 갖고 생으로 그냥 드셔도 돼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화학비료가 들어가면 뿌리 자체가 죽어 뿌기 때문에. 어, 그래요? 예. 그냥 퇴비. 퇴비만 주고 키운 무공해. 약 안 치고 맞아요? 맞아요. 내가 먼저 먹어볼게요. 예. 그래, 우리 이런 거 좋아해. 미리 확인시켜주는 거. 그냥 먹는 거. 미리 확인시켜주는 거. 먹어보니 어떠신가요? 말을 하세요, 말을. 그러네. 말이 섭섭하죠. 너무 독해. 어떠신가요? 씹을수록. 독해. 아, 진짜 독해요. 왜? 그런데 요리를 하면 맛이 달라져요. 생으로 먹으면 독한데. 곰치 김치와 그리고 곰치 장아찌인데요. 씹을수록 아주 풋풋한 향이 진하게 퍼져나옵니다. 그 향에 제대로 취하고 싶다면 돼지고기 쌈으로 먹는 게 아주 예. 최고거든요. 그 돼지고기 기름기를 확 잡아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자라서 칼륨, 칼슘 등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다고 하니 아주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예. 맛있다. 생으로 먹었을 때하고 맛있다. 너무 곰치하고 고기 맛있게 쌌더니 막 네. 노래가 막 나온다. 응. 곰치야. 곰곰곰곰. 진짜 맛있었나 봐. 곰곰곰곰곰. 참 아버님들 어색하시게. 어렵게 힘든 분들인데. 아니, 가사가 오늘 내는 못 듣습니다. 예. 그걸 왜 못해? 자, 시작. 꽁꽁꽁꽁꽁. 아유, 감사합니다. 어이, 이제 또. 빨리 가. 아니, 물론 찾기로 가야 돼. 무슨 날이에요, 오늘? 첫날 밤처럼 설레는 날이에요. 첫날 밤처럼 제일 기분 좋은 날이에요. 첫날 밤 그만하고 내가 소쿠리죠. 첫날 밤 그만하고. 아니, 원래 소쿠리 엄마 편도 아니었구만. 저 엄마야. 근데 민들레 왜 왔겠습니까, 이거? 여기는 하도 청년기역이라 가지고 네. 산야초로 차를 네. 만들 민들레를 캐가지고 차를 네. 만들어 가지고 그걸 네. 해보려고 우리가 민들레 캐러 갑니다 지금. 아, 그걸로 그러니까 그냥 마실 수 있는 찬데 약도 되고. 예예, 예, 약도 오, 되고. 오, 좋다. 산야초의 효능을 도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고민 끝에요. 야생차 만들기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낸 건데요. 차 전문가까지 모셔서 직접 배우고 있었습니다. 차는 볶는다 안 하고 듣는다 하거든요. 예. 듣고 가지고 저기 가서 비벼주는데 비비는 것은 유념이라 해가지고 그 잎에나 상처를 줘가지고 차가 잘 우려나오기 위해서 그 과정을 아홉 분을 반복하고 강의를 들으셨고 그렇죠. 식물들 고유의 독이 있으니까 네. 이 독을 제거하고 네. 나쁜 그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듣고주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우리 캔 민들레거든요. 네. 덮으면요. 네. 영양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300도가 넘는 가마 온도를 견뎌야 합니다. 지금 저희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장갑을 다섯 개 끼셔. 다섯? 네. 미안해요. 애 낳는 게 힘들어요. 여기 볶는 게 힘들어요. 이게 볶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 떠나야 되겠네. 우야겐 너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 카이.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야생차가 완성이 되는 거지요. 비타민C가 풍부한 돌 감잎차와 해독작용에 좋은 민들레 뿌리차까지. 진짜 약인 거죠? 그렇지요. 근데 약 맛은 안 나고요. 이야, 더 좋아요. 맛과 향이 얼마나 좋은지 계속해서 먹었답니다. 빛깔도 좋네요. 아주 환상이죠. 너무 좋네요. 맛있죠? 네. 여기 또 이 차 끓이는 물 자체가 좋아요. 이런 산삼삼 썩은 놈. 썩은 놈. 예, 산삼이 썩은 놈. 그냥 산삼이 담가져 있는 물이면 좋을 텐데 또 산삼이 썩었어 또. 오래돼가지고. 하도 오래돼가. 먹어가지고 네. 조금 썩었다고. 근데 영양은 진짜 차로 어떻게 좀 뜰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럼요. 이게 네. 전혀 오염되지 않는 오지 마을. 이게 영양에는 네. 모든 우리가 네. 우리를 힐링할 수 있는 모든 식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자연 치유로서는 아마 최고일 거예요. 그래요? 네. 이야, 힐링. 네. 무엇보다 힐링. 가사 좀 바꿔봤습니다. 몸을 치유했다면